여기 운타섬인데요. 운터운터섬. 자, 섬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제 섬은 제 겁니다. 운터 깃발 꼽았어. 저 빨리 나가시죠, 운터섬에서. 여기가 운터섬입니다. 제가 먼저 차지했잖아요. 운터섬입니까? 그럼 깃발 한번 세워보시죠. 운터운터 깃발 한번 세워보시죠. 깃발 이미 세웠어요. 어디요? 안 보이지? 원래 운터만 보이는 깃발임. 이게 원래 땅 주인은 깃발을 볼 수가 없어. 아니, 땅 뭔 주인이 아닌 사람은 깃발을 볼 수가 소리야? 뭔 소리야? 없어. 땅 주인이 깃발을 볼 수가 없... 그러면 아니. 깃발의 존재가 필요가 없잖아요.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데 땅 주인에도 안 보이면 깃발 왜 세우는 거야 대체? 내 눈엔 보인다니까? 운터 깃발 주인 아! 땅 주인이라면서 그런 일을 한 적도 무피합니까? 아니, 방금 차지했잖아, 방금. 방금 차지해도 땅의 지리와 기온, 기후를 모두 알고 파악을 해야 정보를 할수 있습니다. 아니죠. 보통 정보를 얻기 전에 땅을 먼저 얻어야죠. 원래 모든 싸움에서 자기가 먼저 이겨야지 그거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뭐라는 거야. 뭐 그러니까 침략이라고 하는 거. 이제 막 했으니까 운턴 이성을 이제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침략을 할수 있습니다. 아니, 방금 5분 전에 차주가 됐잖아요. 이제 파악을 스타트를 해야지 이제. 아, 알겠습니다. 여기 운터섬이니까? 그러면 여기 제 땅입니다. 한번 이 땅을 차지해 보십시오. 여기요? 예. 제일 높은 데안 올라왔잖아. 제일 높은 데 있는데요. 저리 가시죠. 아, 기다려 보시죠. 아니. 운터다! 내쫓아라! 에 운터를 내쫓았다! 던던던던던던던던! 맞불은 땅을 지켜냈다. 저는 제 섬에만 있으면 됩니다. 거기 운터섬 아닌데요. 에? 운터섬인데요. 운터가 먼저 찾았으니까 제가 운터섬이죠. 땅 먹었습니다. 내려. 운터가 섬. 안 해. 안 해.